안녕하세요. 가을인데요. 그 여자의 냉면 가게 가을 편 제가 다시 돌아왔죠. 짜잔.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여자의 냉면 가게 시즌 3 가을입니다. 오, 바야흐로 가을, 고향에 가고 싶은 추석이 가을에 늘 제가 혼자 이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춤추고, 점프도 이렇게 뛰고 많은 것들을 혼자서 했는데 오늘은요,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시려고 그래요. 굉장히 미남이고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참 네. 온들 바를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나리오도 없고요. 네, 즉흥이고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아, 최근에 이제 지적인 프로젝트라고 네.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네. 그리고 인문학자 한 분과 같이 중국 단동에 갔다 왔어요. 네, 네. 단동에 가서 그 중국 에 있는 현지 북한 식당을 가서 현지 네, 북한 식당 여기 뒤에 네. 있는 냉면들을 네. 종류별로 그냥 섭렵하고 왔습니다. 냉면 우리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가셔서 드셨던 거 한번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맛을 표현하기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기계식 냉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것 같은 수타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수타 냉면. 오, 이거 네. 대단한 건데요. 수타 냉면 한국에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면이 그게 수타 냉면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면이 네. 입에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먹는 냉면들은 이로 면을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 평양에서 먹었던 냉면, 아, 북한에서 만든 냉면들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혀로도 면이 잘려서 네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먹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 면을 잘라서 먹으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어? 네. 수명이 단축. 네. 그래서 네. 꼭 북한 식당에서 면을 드실 때는 가위를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가위를 네.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것이 포인트군요. 수명이 짧아진다. 네. 그래서 가위를 달라고 하지 말아라. 알으셨죠 여러분? 식당 가서요 냉면 면발 가위로 딱 자르시면 그거 정말 무식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분들이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국물 맛이 사실은 네. 중요한데 네, 네. 제가 류경식당하고 송도원 두 곳을 갔어요. 네. 네. 근데 류경식당에서의 국물 맛은 그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조리법을 계속 이제 바꿔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개발을 하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손님들이나 네. 남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네, 네. 먹기에 좀 편하게 이렇게 네. 국물을 짜서 저 개인적으로는 숙취해소용으로 정말 좋지 않았나. 숙취해소용으로 네. 알으셨죠? 숙취해소용 최고랍니다. 네, 숙취해소용으로 네. 정말 좋았던 냉면이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면을 저희가 식초나 겨자를 네, 넣어서 네, 먹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이제 그걸 저희가 기호에 맞춰서 해주시는데 되게 독특했어요. 저희는 그냥 면에다가 네. 그냥 국물, 식초 그냥 들이붓고 겨자 그냥 들이붓고 네, 네, 막 네. 섞잖아요. 네. 그분들은 면을 따로 통째로 들어가지고 네. 네. 면에다가 네, 막 식초를 딱 쫄쫄쫄쫄 네. 네, 식초를 딱 뿌리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살포시 내려놓고 살포시 네. 중요한 게 살포시예요. 네. 확 내리지 마세요. 살포시 내려놓으시고 살포시 내려놓고 네. 식초가 알아서 퍼질 때가 조금 기다렸다가 면을 이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식초가 퍼지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식초가 퍼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한 3초에서 5초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짝 들었다 내렸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들었다 내렸다 예술적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팍팍? 아우 되게 방역체? 섬세하게. 섬세하게 네. 이게 포인트래요. 젓가락 네. 하나로 냉면에 네. 전부 집고 그걸 네. 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예. 그래서 저희가 냉면을 여러 종류를 시켰지만 똑같은 냉면을 네. 하나는 그냥 그대로 네. 하나는 저희가 넣은 식초로 네. 하나는 그분들이 넣어준 북한 종업원분들이 넣어준 식초로 이렇게 방식으로, 해서, 네, 방식으로. 네. 그래서 세 개를 나눠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그분이 이렇게 해주신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맛있었는데 그 맛을 조금 더 정밀하게 좀 표현을 해보신다면 네. 심심함 속에 궁금함이 샘솟는 그런 맛이었어요. 심심함 속에 궁금함이 샘솟는 맛이었다라고 네. 합니다. 참 이 맛 표현이 어려운데 네. 네. 아, 아무튼 그 맛을 사실은 저는 가서 직접 드셔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럼 네. 우리 평양에 다 가서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꼭 그렇게. 그리고 그분들이 또 얘기하시기를 평양에서 먹으면 이것보다
몇 배는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몇 해주셔. 배는 맛있습니다. 알으셨죠? 몇 배는? 그렇답니다. 네. 그 두부인데 네. 두부를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깐쇼새우? 안쇼세. 예. 아, 네네. 그런 조리법으로 한것 같아요. 그 안에는 이제 재료가 두부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그게 너무 담백하고 네. 달면서도 끝맛이 그 냉면의 그 심심함을 딱 잡아줘가지고 거기 이제 소고기를 네. 양파 위에 아, 얹어가지고 네. 그 증기로 네. 가열해서 주는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희가 그 음식을 시키니까 이제 사실은 맛도 맛이지만 네. 그걸 시키니까 그 북한 종업원분들이 리액션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싼 걸 시켜서 아, 그런지. 비싼 거. 어디서든지 돈이 조금 사실은 좀 단가가 올라가면 기뻐지죠. 네, 네. 그분들이 해주는 그 리액션 때문에 네.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맛도 맛이지만 그게 사이드 메뉴로 좀 기억이 나네요. 보이는 라디오는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다가는 보내지를 않아요. 우리 잠시 그렇군요. 좀, 네, 가볍게 좀, 운동 좀 하고. 저는 늘 백두산 넘어서 러시아 지나가지고요, 유럽까지 이렇게 기차로 쭉 달렸으면 하는 생각 늘 하고 제가 아까 있었어요. 전에 자, 이렇게. 아, 자, 네. 이렇게 하는 동작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분께 없어. 대단한 어떤 강물에 몸을 던지시고, 퍼 하는, 저그 사진 보면서 도대체 뭘까 하고 참 궁금했거든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사진을 올리고 나서 뭐 궁금하시겠지만 사진 올리고 나서 호수공원에서 수영한 거 아니냐. 네, 호수공원 수영설이 네. 음모론이 돌았는데요. 수영사, 네, 사실은 이제 단둥이라는 지역이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압록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이 간 청년들하고 내기를 해서 제가 압록강에 입수하겠다 약속을 하고 거기서 수영을 했습니다. 걸리진 않았었던가요? 네, 거기가 네. 압록강에 수영을 할수 있는 섹터가 있어요. 아, 수영. 그래서 중국 분들은 거기서 수영을 이미 하시는 아하, 분들이 많으시고 네. 저희도 지나가다가 봐서 아, 네.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있는 것 그대로. 그러니까 뭘 첨가하거나 네. 면에다가 가위질해서 가공을 한다거나 고무를 막더 추가로 넣거나 네. 우리나라처럼 비벼 먹거나 뭐 이런 게 네. 없고 있는 거 그대로 먹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분들은 참 그냥 우리는 막 뭔가 막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네,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분들은 네. 있는 그대로 뭔가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어 보였답니다. 네, 이게 평이 참 네, 쉽지 멋있어 않으실 것 보였답니다. 같은데, 네. 거기 현지 종업원 분들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옆에 있었던 멤버한테 아, 지금 타이밍이다. 내 네. 생일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악기를 아코디언을 들고 와서 연주를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노래를 한네곡 정도 해줬는데 그 다시 만나요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 노래를 하시 네. 하는 거죠. 네, 그거를 딱 하시니까 앞에 있는 그 같이 갔던 청년들이 눈물을 빵 터트리더라고요. 뭔지 모른 그 순간의 정서가, 네. 공동의 정서가 굉장히 느껴지셨나 네, 봐요. 뭐 민족주의자들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애국자도 아닌데 그 순간에만큼은 뭔가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들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저도 그거를 이제 서 있는 입장에서 저는 이분들도 보이고 그 뒤에 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참 그때 네, 눈시울이 그렇게 젖었습니다. 야, 그 생일날에 그 노래를 들으시고 같이 또 뭔지는 모르지만 촉촉한 가슴을 적신 어떤 정서를 느낀 거 정말 대단한 생일 경험을 하시고 오신 거네요. 네, 그분들하고 악수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저희끼리 자평하기로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북한의 영도자가 만난 계기는 다 저희가 판을 그렇죠. 깔았다라고 자부심을 예, 네, 가지고 그렇죠. 판을 까는 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아,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은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냉면 가게 하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옥류관 옆에, 평양 옥류관 옆에 바로 옥땡땡 가게 분점 내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님, 저좀 밀어주세요. 특히 여자들이 가겠습니다. 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잊지 마세요. 이그 여자의 냉면 가게 시즌 3 가을편 첫 번째. 가장 최고의 게스트를 제가 오늘 모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추석이 명절이라고 해서 고향에 가고 싶은 분 혹은 갈수 있는 분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이다 생각하시고 그분들하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이 보시는 분들, 듣는 분들 모두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미남에다가 쭉방에다가 말씀까지 잘하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 집 어머니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 부러워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저기 나왔어요. 네, 그 여자의 냉면 가게 시즌 3 가을편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시즌 1에 2에 여러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